안녕하세요. 라디오 신. 안녕하세요. 해봐, 따라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즈버드는 왜 로즈버드인지 아니? 장미 꽃봉오리 모양이라서. 그래. 로즈버드 모양이냐? 아빠, 이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찍어봐. 예쁘네. 기본적으로 로즈버드들은 활짝 피지 않습니다. 아, 이게 만개한 거지? 거의 엄청 벌어진 적도 있는데요. 활짝 핀 게 이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꽃봉오리 모양을 유지해서 로즈버드고 얘들은 수정이 쉽지가 않아요. 암술이 보여야 뭐 수정을 하지. 수정을 좀 해주면 안 되나? 벌려가지고 꽃잎을 다 떼고 그 생각 해보긴 해봤는데 암술이 한 개가 아니고 기형적으로 막 여러 개 있거나 그렇더라고. 그래서 수정이 어렵습니다. 애도 그래요? 얘는 로즈버드가 아니야. 왜냐하면 얘는 장미 꽃봉오리 모양이 아니잖아. 얘는 튤립꽃 모양? 얘는 그냥 꽃봉오리 모양이다.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 여기에서 로즈버드는 무엇일까요? 빨간꽃이요. 우와, 정답! 이게 로즈버드입니다. 왜 로즈버드 꽃이에요? 빨간색이니까. 그러네, 장미는 빨간색이니까. 근데 장미는 아니지만 빨간색이자. 근데 장미 꽃보 장미랑 비슷하게 생겼지 않았어? 그건 맞아. 그래서 로즈버드인 것 같아. 로즈버드.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하트 모양. 하트 모양도 있네. 여기. 그럼 여기에서 로즈버드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딩딩. 이거일까요? 미. 이거일까요? 모르겠는데. 이건 장미 모양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냥. 그러면 이거일까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로즈버드. 하트는 맞다는 거야. 이거 이름은 데니스라고 해. 데니스. 데니스인데, 엄청 제일 이쁜 꽃 모양이지? 나는 애가 더 예쁜 것 같다. 애가 더 예쁘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거 예쁜 모양이잖아. 무슨 모양인데? 이런 모양. 무슨 모양? 그냥 꽃봉오리 모양. 한번 상상을 해봐. 어떤 모양인지. 동그란 모양 같아. 또? 예쁜 모양. 예쁜 동그라미 모양이구나. 그래서 좋아하구나. 그런 것 같다. 오케이. 다음으로 좋아하는 거는 뭐야? 이거 왜 다음으로 좋아해요? 꽃봉오리 있잖아. 나 꽃봉오리 활짝 핀 거 좋아해. 이렇게 자연하자. 근데 꽃손님 만든 거야. 그렇구나. 이거 가만히 있어. 이거 좀 잡아줬어. 가만히 있어서 되겠지. 그래서 로즈버드 품종은 이런 장미꽃 봉오리 모양을 가진 애들을 로즈버드라고 합니다. 로즈버드는 뭐라고? 로즈버드 애. 예, 애. 어떤 모양을 가진? 장미. 띵동댕. 안녕. 안녕하세요.